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호마니타스 칼리지에 있고요. 진화 심리학을 공부하는 전중환 교수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구성을 하는 이른바 심리적인 적응, 즉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다양한 심리 기제들을 연구를 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심리 기제들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잘 달성을 하게끔 이러저러한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선험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거를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은 당연히 심리학이니까 기존의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은 물론이고 뭐 생물학 같은 자연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류학, 경제학 이런 그 행동과학의 연구 방법론도 다양하게 다 활용을 합니다. 예컨대 뭐 뇌의 기능, 자기 공명 영상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교 문화,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개인이 각기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할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혹은 뭐 행동 유전학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분자 유전학적인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을 합니다. 1년뿐만 아니라 뭐 아주 짧은 뭐 그야말로 1년 혹은 몇 개월 뭐몇 주도 사실은 말하자면 진화 심리학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인간 행동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유전적인 진화라고 해서요. 흔히 제가 강조를 하는 진화 심리학자들이 관심이 있는 즉 정말로 오랜 세월에 거쳐서 수많은 세대에 통해서 특정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를 제치고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유전적인 진화, 유전적인 적응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 이런 뭐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BTS의 새로운 노래가 히트를 친다든지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이런 유전적인 진화와 동일하게 이런 문화 현상도 이른바 문화 진화론자들이라고 해서요. 이런 문화적인 현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전적인 진화와 상응해서 역시 이것도 서로 말하자면 경쟁하는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사실은 이게 원래 밈의 의미인데요. 서로 경쟁하는 밈이 있고 예를 들어 뭐 BTS의 새 노래랑 뭐 전혀 알려지지 않는 별로 안 좋은 다른 가수의 노래가 있다면은 이런 그리고 각각의 말하자면 밈들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퍼져나가려고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뭐, 이 경우에는 아주 짧은 세월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흥얼거리는 이러한 문화적인 진화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말하자면은 유전적인 진화와 문화적인 진화 사이에 어떤 서로 공진화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만큼 좀더 복잡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진화 심리학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의 말하자면 일반적인 그 기존의 주류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프로이트나 융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뭐 물론 진화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프로이트나 융은 예컨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프로이트는 아들은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충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반증 불가능하다라고 진화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심리학자들이 비판을 하죠. 왜냐하면 너는 엄마랑 성관계 하려는 무의식이 있어.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거봐 이렇게 무의식이 억압돼서 그래. 그리고 너 엄마랑 성관계 하려고 하지. 그런데 저 그런 충동이 가끔 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요. 반증 불가능하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검증 가능한 다른 주장들, 예를 들어 어릴 때 성적인 학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성격적으로 뭐 지능적으로 큰 장애를 겪는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보면은 어린 시절에 성적인 학대의 경험이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말하자면은
정상적인 성인이 되는데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검증 가능한 이런 대표적인 주장들은 대부분 그 조사를 해보면은 말하자면은 기각당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로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런 그 프로이트나 뭐 융을 강조하는 분들은 뭐 이런 그야말로 뭐 이런 정신분석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인문학자들 뭐 문학 비평이나 이런 문화이론 이런 쪽에서 심리학이 아닌 다른 쪽에서 상당히 여전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계에서도 프로이트나 융이 아직도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일반인 분들은 종종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프로이트나 융을 제대로 배우는 기회도 요즘은 많지 않죠. 아, 뇌와 마음은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건데 그 대상이 지닌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뇌가 하는 활동, 즉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을 강조를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뇌는 이 마음이 이루어지는 요 물리화학적인 토대를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뇌와 마음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건데 그 대상이 지닌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요. 집과 가정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대상을 가리키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맥락에 따라서 구별해 쓰잖아요.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가정에 화목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뇌와 마음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지만은 그 대상의 어떤 그 대상이 하는 기능, 정보 처리를 강조를 할 때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 대상의 어떤 물리화학적인 토대, 물질적인 토대를 강조를 할 때는 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많이 연구되는 부분인데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그런 어떤 우리 마음 속에 말하자면은 왜 예전에 뭐 로봇 태권브이나 뭐 이런 마징가 제트 같은 거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런 사령부에 들어앉아서 뭐든지 그야말로 중앙 통제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 뭐 쇠돌이 조종사가 이렇게 마징가 제트의 머리 부분에 탑승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자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2020년의 나와 2021년의 내가 같은 거는 내가 같은 자아가 있기 때문이고 이 자아가 말하자면 나를 항상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도덕적으로나 뭐 이런 어떤 취향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하나의 일관된 자아가 있고 이 자아가 나를 계속 일관되게 행동을 하게 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말하자면은 허상이라고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어떤 인지 과학자들도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이런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자아는 사실은 어떤 총사령관, CEO 그러니까 이런 뭐 대통령 같은 이런 최고 의사 결정 장치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진짜로 움직이는 말하자면 본체는 따로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는 이런 CEO가 아니라 대표이사나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홍보 대변인에 불과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즉 예를 들어 특히 뭐 트럼프 시절의 대변인 생각하면 쉬운데 트럼프 시절의 백악관 대변인은 어쨌든 트럼프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스티피케이션 정당화를 하는데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홍보 대변인이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사고를 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내가 항상 일관되게 항상 도덕적으로 남들은 안 그렇지만 나는 일관되게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것이 자아가 이끌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이런 일관된 자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거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은 나의 어떤 평판 관리 기능을 하는 역할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커즈반이라는 학자가 쓴 왜 다른 사람들은 나만 빼고 위선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나만 빼고 위선자인가 뭐 대충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Why everyone is 이제 hypocrite 뭐 이런 원래 원제가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만 빼고 남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을 하게끔 그 우리말로 번역됐으니까요. 그런 그 그리고 사실은 요즘 나오는 이런 그런 책들 예컨대 뭐 조나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CEO가 아니라 홍보 대변인이다. 이 방면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갑자기 불교 얘기인데요. 왜 불교는 진실인가라는 책이 저기 로버트 라이트라고 그 진화심리학에 관련된 교양서를 많이 쓴 유명한 저자인데 로버트 라이트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불교는 진리인가 진실인가 어쨌든 그렇게 로버트 라이트가 쓴 책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그 진화 심리학자들은 말하자면은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쉽게 말하면 양수 겹장. 그러니까 남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부일체적인 결합 관계를 진화를 시켰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남녀 모두 기회가 되면은 어떤 혼외의 관계를 추구를 하게끔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은 기회가 되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외간 여성과 되도록 다양한 상대랑 혼외 관계를 통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낳는 자식 수를 직접적으로 늘리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성관계에 관한 남성들은 다분히 무차별적인 그야말로 양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여성들은 남편을 고를 때와는 그래도 여전히 그 선호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컨대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단서를 지닌 남성 혹은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자원을 줄 수 있는 남성 혹은 새로운 어떤 그 정규적인 말하자면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신랑이 될 수가 있는 남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두었지만은 이런 그 혼외 관계를 기회가 되면은 추구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혼외 되도록 많은 상대랑 혼외 관계를 할수록 번식 성공도가 그만큼 직접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 우수한 유전자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자원 혹은 말하자면 새로운 짝짓기 상대를 새로운 신랑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여전히 신랑감을 고를 때와는 다른 예를 들어 더 그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단서를 지닌 뭐 좀 더 키가 크고 뭐 어깨가 넓은 이런 혹은 남성적인 이런 외모를 지닌 남성이 더 이런 일시적인 성공의 상대로서는 선호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뭐 모든 성관계에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남녀 모두 말하자면은 이런 그 성관계 횟수의 차이는 당연히 수학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죠. 즉 이 혼외 관계에 참여하는 우리 조상 남성들의 수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특히 이런 근대나 현대 사회의 경우에서는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평생 혼외 관계를 적게 한 여성들이 평생 혼외 관계를 적게 한 여성 남성들보다는 많을 소지가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성들 가운데 일부 즉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성을 매매하는 직업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성관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녀 모두 평균만 따지면은 무조건 남성과 여성의 평균 평생 동안 그 성관계 한 횟수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말하자면은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해서 아주 소수의
이런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런 그 혼외 관계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즉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말하자면은 정상적인 보통의 남녀를 대상으로 상대를 조사를 하니까 그러면은 평생 혼외 정사를 한 횟수 혹은 혼외 정사를 할 확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여성들 중에 어떤 여성은 극단적으로 많은 혼외 관계를 한다, 일시적인 성관계를 한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지 않아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는요, 사실은 우리 본성은 말하자면은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선설도 틀렸고 성악설도 틀렸고요. 선한 본성도 있고 이런 폭력을 일으키는 악한 말하자면 본성도 있는데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선한 본성이 더 잘 발휘되는 방향으로 어떤 그 상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누구든지 누군가를 때리면 내가 혼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중앙집권장치 리바이어던이 이런 국가가 성립을 한다든지 국가가 성립을 한다든지 상업 등이 통해서 점점 선한 본성이 더 잘 발휘되었기 때문에 점차 세계가 평화로워졌다는 것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스티븐 핑커의 주장이고요. 그 휴먼카인드는 사실은 그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인간 본성은 그야말로 원래는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잘못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 본성이 원래 선할 수도 없고 원래 악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폭력을 추구하는 특성이랑 또 평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휴먼카인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 초래한 여러 가지 폭력 범죄 이런 것들은 그 중요성을 축소하려고 애를 쓰고 그 인간의 선한 특성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책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단영한 것이 살아납니다. 이거는 이른바 그 자가 가축화 자기 가축화 이론이라고 해서요. 인류가 처음에 옛날에 초기 구석기 시대에 비하면 점점 더 인류가 그야말로 스스로 가축화를 해서 점점 더 평화롭게 되었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들어 뭐 나치의 뭐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흉악 범죄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이 정말로 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서도 사람들은 어떨 때는 대단히 폭력 범죄를 한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납니다. 요거는 현대인이 과거의 초기 그 구석기 시대의 조상들에 비하면은 평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왜 현대인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난폭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초점의 이유가 있습니다. 집단에서 선언하는 건 물론 맞는데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주장하는 이런 집단 선택 이론은 집단 선택론의 핵심은 본인도 100% 인정을 하는 것처럼 집단 내에서는 어떤 친절함, 착함, 이타심이 로 발현이 되지만 요 집단 선택은 동시에 집단 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쟁, 폭력, 잔혹한 이기심이 진화가 된다는 것이죠. 즉 집단 내의 협력과 집단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이런 집단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집단 선택 이 맞으면은 인류가 평화롭게 되고 즉 어떤 집단을 위해서 사람들이 서슴없이 희생하는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선택 이론가들이 맞다면은 물론 집단 내에서는 어떤 이타적인 희생적인 행동이
발현이 되지만 동시에 다른 집단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다른 집단을 억누르고 무찌르려고 하는 이런 성향도 역시 집단 선택이 만들어내는 성향이라고 에드워드 윌슨이라든지 데이비 슬로와드 윌슨 같은 집단 선택론자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격의 5대 특성 빅5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방성, 이거 어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거는 어떤 새로운 것도 이렇게 서슴없이 즐겁게 도전을 하는 성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실성은 뭐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성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향성. 그 외향성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걸 즐기는 성향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반대는 당연히 내향성이 되겠죠. 그리고 신경증이라고 해서 신경증은 대단히 어떤 불안하고 자기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심하고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친화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런 다섯 가지 그 성향을 빅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로 그래서 뭐 빅5 아니면 뭐 우리나라 그 이기범 교수님이 하신 정직성까지 포함을 해서 여섯 개를 하거나 그러고요. 그 MBTI는 이것도 칼 융의 이론에 입각을 해서 만든 건데요. 사실은 뭐 이런 빅5랑 마찬가지로 성격을 측정을 하는 뭐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뭐 이게 특별히 뭐 비과학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나름의 어떤 그 논리라든지 이거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성격을 분류를 하는 건데,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MBTI의 단점은 그 예를 들어 처음에 뭐 그 외향성 내향성을 이야기를 할 때도요, 요거를 그야말로 흑백론적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외향성이 뭐 98%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성에 비하면 51%라서 외향성으로 분류가 될 텐데, 그러니까 외향성의 정도가 아주 약하지만 어쨌든 내향성보다는 강해서 외향성이 된 사람이라 내향성은 없고 외향성이 엄청 강한 뭐 노홍철 같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 그냥 이런 흑백론적으로 이런 이분법적으로 0 아니면 1로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를 좀 그 말하자면 잘 경계를 해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 제가 책에서도 잠깐 썼습니다만은 이 성격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격을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을 알면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컨대 뭐 히틀러 이러면 당연히 어떤 그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겠지만은, 그런데 왜 히틀러가 그렇게 폭력성이 높아졌느냐가 정작 우리가 궁금해야 될 문제지, 아, 히틀러는 성격 검사 해보니까 폭력성이 높게 나와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성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야. 요거는 뭐 그 말하자면은 잘못하면은 그냥 사후에 말하자면은 그 다큐멘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서술을 한 것뿐인데 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라고 정말로 진짜 통계적인 예측이 아니라 진짜로 예측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만 조심하셔서 그냥 MBTI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한계가 사실은 더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재미로, 그러니까 성격은 당연히 어떤 성격적인 특성은 뭐 예를 들어 뭐 인생 시기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MBTI에서 뭐 INTJ다 뭐 이렇다고 해서 꼭 INTJ가 행동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같은 성격 MBTI로 나왔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저랑 같은 MBTI인데 되게 다른 친구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향성, 내향성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똑같은 외향성이라도 사람들마다 다른 거랑 같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사람을 설명을 하는 어떤 엄청난 그런 요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통계적인 이런 그 설명인 것이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정말로 어떤 병원체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신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톡소포자증에 감염이 되면요, 훨씬 더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톡소포자증이 요 톡소포자증에 감염된 사람의 신경계를 조정을 해서 말하자면 더 열심히 돌아다니게 해서 자신이 잘 전파되게 하려고 말하자면은 숙주를 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원체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적응적인 방어, 즉 상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선택된 이런 분노라든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특히나 더 심해지면은 뭐 이런 불안장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뭐 특히나 뭐 어떤 그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은 적응이 아닐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러저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 적응으로서 어떤 특정한 말하자면 병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말하자면은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로 우울증을 겪게끔 진화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도 물론 있는데. 예예예. 그러니까 우울증은 말하자면 극단적인 말하자면 약간은 고장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다운되는 거는 적응이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뭐 이런 그 프로듀스 101 같은 혹은 뭐 요즘 뭐 이런 트로트 프로그램에 이렇게 저도 유명 가수가 되겠다고 도전을 했다가 바로 1회전에서 떨어진다면은 그 당연히 낙담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낙담할 그 때문에 저는 정말로 힘들지만은 어떤 목표를 재조정하고 뭐 갑자기 무슨 이 나이에 가수냐 이렇게 연구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목표를 재조정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는데 이러한 가벼운 우울증, 낙담을 하는 것은 로우 무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과거 조상들의 번식 성공도를 높인 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울증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을 겪게 하는 성향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되었을 리는 없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음 책은 아마 협력의 공식 뭐 이 정도 제목으로요. 이런 혹은 이타성의 공식 뭐 이런 제목으로 이런 이타적인 행동 혹은 협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나올 예정인데요. 좀 이런 그 진화한 마음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협력적인 사회적인 진화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냥 이런 단순히 어떤 과학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을 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윌리엄 해밀턴이라든지 뭐 이런 로버트 트리버스라든지 이런 그 사회성 진화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들의 대한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 좀 약간 이런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좀 재미있는 장치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욕심으로는 이런 그 사회성의 진화 이론을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그래서 이러한 좌절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구나. 예를 들어 뭐 윌리엄 해밀턴 같은 학자는 그 처음에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낼 때 엄청나게 많은 즉 어떤 행동을 유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야말로 우생학자, 나치 우생학 이런 식으로 정말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금기시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좌절이라든지 뭐 질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이론들을 만들어냈는가 그런 어떤 내밀한 측면들도 같이 좀 독자 여러분들이 즐겁게 볼수 있게끔 쓰려고 합니다. 핑커랑은 뭐 비교하는 게 대역죄이죠. 저는 핑커 교수님이랑 저는 상대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엄살부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냥 핑커 교수님이 쓰는 모든 책을 일단 다 사서 보시는 게 제가 쓴 책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건 다 사시는 거예요. 네. 네.